Wisdom for Tomorrow. Daniel Vision School. 말로만 툭 던져도 AI가 코드를 짜주는 바이브 코딩 많이들 시도해 보셨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엉뚱한 코드를 뱉어내거나 에러만 잔뜩 선물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완벽하게 읽어주길 바랐지만 결국엔 실망만 남았죠. 만약 이 바이브 코딩의 완성도가 한 차원 다르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엔트로픽이 개발한 클로드 코디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한 코드 생성을 넘어 당신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에러 없이 완벽에 가깝게 코드를 짜주는 AI 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내 돈을 쓸 가치가 있는지 GitHub 코파일럿 커서와 완벽하게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기존의 AI 코딩 도구들은 대부분 응답형이었습니다. 내가 요청한 코드 조각을 만들어주는 식이죠. 하지만 클로드 코드는 수행형에 가깝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파일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명령어를 실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개발자는 저수준의 구현 디테일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과 아키텍처 설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당신은 코더가 아닌 아키텍트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왜 VS 코드 확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불편하게 터미널 CLI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건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명확한 철학적인 선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발자다 일하는 곳에서 일한다는 원칙입니다. IDE, 터미널, 브라우저를 오가며 발생하는 인지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발자가 현재 작업 흐름을 벗어나지 않게 설계된 겁니다. 더 깊은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미래에 대한 엔트로픽의 전략적 베팅입니다. 엔트로픽은 AI가 고도화될수록 복잡한 UI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결국 자연어 프롬프트 자체가 가장 중요한 UI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의 IDE를 보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워크플로우를 선도하려는 목적이죠.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월 $100짜리 맥스 플랜이 권장될 정도로 비쌉니다. 월 10에서 $20 수준인 코파일럿이나 코서에 비해 엄청난 가격이죠. 과연 이 돈을 내고 쓸 가치가 있을까요? 세 도구를 완벽히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코파일럿은 비용 효율적인 범용 페어 프로그래머에 가깝습니다. 반면 클로드 코드는 코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죠. 특히 여러 파일에 걸친 대규모 리팩토링처럼 복잡한 작업에서 클로드 코드의 에이전트 역량과 코드 품질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커서는 AI 네이티브 IDE로 터미널 중심의 클로드 코드와는 접근 방식부터 다릅니다. 커서는 월 $20의 합리적인 비용에 웹 검색 같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죠. 하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비용 문제 때문인지 클로드 코드가 생성하는 코드의 품질이 더 높다고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클로드의 프로와 맥스 플랜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두 요금제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할 수 있는 모델과 사용량입니다. 먼저 프로 플랜입니다. 월 $20 수준으로 강력한 표준 모델인 쏜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에 비해 최소 5배 이상의 사용량을 제공하고 사용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도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반면 맥스 플랜은 월 $100 수준으로 엔트로픽의 가장 지능적인 모델인 오퍼스를 제공합니다. 프로보다 훨씬 많은 사용량은 물론 최고 수준의 추론 능력과 코드 생성 품질을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프로플랜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나 개인 개발자가 개인 프로젝트에 활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맥스플랜은 복잡한 버그를 해결하고 대규모 상업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최고의 성능과 생산성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및 팀을 위한 선택입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보고 당신에게 맞는 도구를 선택하세요. GitHub 코파일럿은 실시간 제안과 간단한 코드 생성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도구가 필요할 때, IDE 통합 경험을 원할 때 선택하세요. 커서는 완전한 기능을 갖춘 AI 네이티브 IDE 경험을 원하고 기능과 합리적인 비용의 균형을 중시할 때 좋은 선택입니다.
클로드 코드는 비용보다 코드의 품질이 최우선일 때, 작업이 복잡하고 대규모 리팩토링을 포함할 때, 그리고 터미널 중심의 워크플로우를 선호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자, 그럼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최고의 효율을 원한다면 많은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제안하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업은 코파일럿으로, 복잡하고 중요한 작업은 클로드 코드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두 도구의 비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주된 작업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하나의 도구를 선택하여 깊이 있게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모두를 위한 도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의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다루며 AI를 단순한 조수가 아닌 주도적인 파트너로 활용하고 싶은 개발자에게는 그 어떤 도구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의 왜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를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벽인 윈도우즈의 WSL 환경 설정을 포함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설치 가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AI 코딩 도구는 무엇인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